네, 안녕하세요. 자유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지금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총체적으로 복습을 해보면, 자, 미라레 솔시다. 요게 개방현이다. 그 다음에 요게 도다. 요게 미다. 요게 도다. 요렇게 짚으면 시코드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렇게 되면 지세븐 코드다.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했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은 아리랑까지. 까지 안 돼도 돼요. 그냥 C 코드, F 코드, G7 코드. 요게 저번까지는 어느 정도 소리는 안 나더라도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빠 생각이란 노래를, 이 노래는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자, 4분의 3박자는 자, 이게 이제 좀 피크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봐요. C 코드를 짚고, F 코드 짚고, 또그 다음에 G7 코드 짚고, 하나 둘셋한 이유는 뭐죠?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딴, 딴. 이렇게 됩니다. 떨어지죠? 세 박자가. 그래서 4분의 3박자예요.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4분의 4박자를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4분의 4박자 노래. 뭐. 식으로 4분의 4박자는 또 거기에 맞는 리듬이 노래가 있으니까, 우선 오늘은 4분의 3박자. 그래서 노래책 보고 4분의 3박자는 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노래책 펼쳐놓고. 노래책은 아무거나 이제 초보 기타 이런 노래책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아무거나 이렇게 4분의 3박자 되는 노래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4분의 3박자는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피크로 쳐도 마찬가지예요. 요 손가락 피크 없이 요게 두개 요렇게 쳐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코드는 C, F, G7, 여태까지 많이 했던 그것만 숙달하면 이 노래는 되니까. 자, 까지는 C 코드.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또 C 코드. 그 다음에 또 F 코드.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이거라는 것. 그래서 집에서 자, C 코드를 짚고, 그다음에 F는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더라도 막 이게 밑에 이렇게 손이 닿을 거예요. 이렇게 손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지금은 소리가 이렇게 안 나요. 왜냐면 밑에 줄에 이렇게 닿아버리니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요령이 생긴다. 그래서 자, 오빠 생각 이 부분을 이렇게 4분의 3박자. 근데 또 노래책 보니까 4분의 3박자가 뭐 등대지기가 있어. 등대지기. 자. 그다음에 F.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요도 많아요. 꽃 가요도 굉장히 많고 가요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빠 생각만 하면은 이런 노래들은 다 되게 돼요. 4분의 3박자 왈츠는. 그래서 한 번 더 C 코드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면서 오빠 생각을 이렇게 한번 오늘 마스터를 하는데 안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4분의 3박자 노래를 한 번 더 좀 더 숙달을 시키고 이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지판은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이 손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해보고 끝날 때도 이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C코드 진행을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3주차 정도니까 많이 익숙해졌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면은 한 달 내로 충분히 동요 한 곡을 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4분의 3박자 일반 우리 7080 노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